과장님이 뭘 또 보라고 하시네요. 대표님이 뭘 올리셨는데 보고 쭉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하셔서 일단 한번 봅시다. 일단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스펙인 것 같죠? Which car? What's done to the Drift Kings? Ionic 5N.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대충 Ionic 5N. 그렇다. 멋있네요. 차가 저 정도는 돼야지. 전기차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. 오. 그렇죠. 유압사이드 개조가 된 드리프트 사양의 Ionic 5N이죠. 시판용은 아니고 그 국내 뭐 업체에서 드리프트용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. 아, 유압사이드 딱 형태 보십시오. 네버 저스트 드라이브. 와, 롤케이지까지 간지가 납니다. 무슨 모듈 박스가 있죠?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도 아이오닉 5N을 구매를 해서 이제 출고되면은 비슷한 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저 모듈 박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버킷도 약간 레카로 같죠?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이 각이 져 있는 형상인 버킷이 보통 이제 레카로에 있는 뭐 제품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. 커스텀으로 천갈이해서 N 로고를 자수로 박은 것 같죠? 쌍버킷 간지입니다. 여기 킬 스위치인가요? 뭐 이런 것도 있고 간지가 나네요. 마운트. 오! 엔서! 아 맞아. 그 저희 네오테크에서 그 아이오닉 5N 그 드리프트 스펙 제작할 때 이제 서스펜션을 납품을 한 적이 있죠. 이제 그 뭐 구드드 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데에서 호주에서 이번에 한 뭐 저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일단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된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스펙에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은 저희 네오테크의 엔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간지가 나죠. 여러분도 꼭 서스 하세요. 딴 데 말고 네오테크. 아 맞아요. 뒤에 딱 이렇게 캘리퍼가 하나 있는데 익숙한 형상이죠? 이게 네오테크에서 만들어진 그 OP 캘리퍼인데 이게 커스텀 도장해서 퍼포먼스 블루로 커스텀 도장을 하고 그 N 로고로 붙여져 있는 형상입니다. 일단은 저희 제품이라는 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전기차, 고성능 전기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간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보면 또 대한민국인으로서 또 N 오너로서 네오테크 직원으로서 또 자부심이 또 생깁니다. 아 이제 고성능 전기차 시대가 와도 튜닝은 네오테크다.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시고 그럼 또 굿바이 나중에 봐요.